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84명 더 늘었습니다. 앞서 보신 부산 요양병원 확진자 53명은 아직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거라서 내일 발표될 확진자 숫자는 오늘보다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. 정부는 지금이 언제든지 재확산 가능성이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면서 단풍철인 이번 주말부터 약 한 달 동안을 가을 여행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이와 함께 서울시와 경찰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어젯밤 합동 점검에 나섰는데 방역 수칙을 어긴 곳들이 많았습니다. 이 내용은 임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단속 공무원들이 불시에 찾아간 서울 강남의 한 노래방. 계산대 직원은 물론 뒤이어 등장한 다른 직원도 마스크가 없습니다. 뒤늦게 마스크를 찾아 써보지만 단속을 피하진 못합니다. 손님들이 와버리면 그분들 다 이제 감염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자, 종사자 마스크가 제일 중요해요. 단속 공무원 지적에 그제야 전자출입 명부 기기를 꺼내 켜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거 이렇게 꺼두시면 안 되죠. 손님 오시는데 이렇게 켜두셔야 QR을 찍죠. 실제 손님 숫자가 출입 명부와 딴판인 곳도 있습니다. 해봐야 지금 4분 계셔야 되는데 25분 계시죠. 명부 작성을 소홀히 하고 계시네요. 테이블을 다닥다닥 붙인 채 영업하고 중간중간에 아예 띄어서 없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붙여서 아예 안 할게요. 거리 두기 완화에 방역 수칙도 느슨해진 줄 알았다고 둘러댑니다. 이게 이제 정리가 내려갔는데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안내도 없고 저희도 지금까지 계속 철저히 하다가 클럽은 문 연 곳이 많지 않았는데 일부는 바닥에 거리 두기 표시를 해놓고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. 서울시는 밤사이 184곳을 점검해 적발된 업소 5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. SBS 인트입니다.